들어가겠습니다. 수용급을 나갔는데 수용급이 좀 어렵죠, 그죠? 이게 이제 수용급이 어렵죠. 좀 어려워서 그래프도 나오고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좀 어려운데 이 계산도 이제 이론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계산부터 이제 계산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서부터 해야 못 알아들어요 계산 문제를, 그죠?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제 먼저 아시는데 일단은 균형이라는 걸 갈게요. 균형을 가시게 되면은 자 페이지로는 우리가 교재 아까 고 페이지로는 이제 83페이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가시면은 수용급의 균형과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 페이지에 넘기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래프. 자 그래프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할 텐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게 균형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가격하고 균형 수급량이라고 하는데 수급은 수요와 공급량을 얘기해서 거래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가 있듯이 지금 가격하고 양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는 공급하고 수요가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만나는 가격을 균형가격 또는 시장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양을 균형 수급량 거래량이라고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이 200원 할 때 두 개가 균형이라면 자 공급자도 200원에 두 개를 생산하고 두 개를 또 수요하죠.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균형이라는 단어는 자 수요와 공급이 각이 됐든 양이 됐든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량은 QD라고 하고요. 공급량은 QS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거기 그래프에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이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S라고 하고 얘가 D라고 해서 나오긴 해요. 그럼 헷갈리니까 자, 요게 수요 곡선이니까 제가 항상 수요. 그 다음에 얘는 공급.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300원 오르게 되면 공급자들이 더 시장에서 좋죠. 공급 물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양은 우리가 공급량이 되고요. 공급량이 3개가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양은 수요량이 돼요. 수요량. 자, 수요량은 한 개만 있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만큼 공급이 초과 공급이 돼요. 그럼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의 압박을 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여러분들 공급자가 좋아요? 수요자가 좋아요? 수요자가 이 시장에 더 많죠? 바뀝니다. 자, 이게 수요량이 되고요. 바뀌어요. 자, 이게 공급량이 돼서 두 개만큼 초과 수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손 들으셔서 위에서 이렇게 흔들면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가격이 떨어지고 밑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수요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이건 공중에 떠 있고 이제 무수자를 써서 물이 흐른다. 자,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박스로 쳐서 나왔는데 구분을 본다면 자 가격을 본다면 100원, 그 다음에 200원, 그 다음에 300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수요량과 공급량의 개수를 봐요. 수요량과 공급량.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가격이 200원 할 때 양이 두 개가 균형이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이 두 개 두 개를 같이 찾으셔야 돼요. 이게 균형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압박을 안 받고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자들은 가격이 오르면은 개수를 줄이려고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개수를 늘리려고 하죠. 근데 공급자는 반대예요. 가격이 상승해야 세 개를 생산하겠고 가격이 떨어지면 한 개밖에 안 만들죠. 그죠?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초과 수요가 두 개가 잡혀서 초과 수요가 돼요. 그럼 초과 수요가 되니까 아까 그냥입니까? 가격은 상승합니까? 상승하는 압박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자는 어떻죠? 자, 300원 올리게 되면은 공급 물량이 더 많죠? 두 개만큼 초과 공급이 돼요. 그럼 아까 초과 공급이 된다는 것은 아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하락합니까?
하락해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다시 균형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 그 굵은 글씨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까 여쭤봤듯이 계산 문제죠. 근데 계산 문제를 84페이지 2번과 3, 2번에 양가로 1번과 2번을 하면 지금부터 못 알아들어요. 그냥 우리가 이 함수관계의 식을 방정식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수요함수가 있고 공급함수가 있었죠. 그죠? 그 함수에 대한 방정식을 수식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요함수가 이제 공급함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제가 아까 QD는 그냥입니까? 이건 수요량을 얘기합니까? 수요량이죠. 그럼 수요량이고 그 다음에 QS는 수요량이에요? 공급량이에요? 공급량이죠. 그럼 함수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종속변수라고 한다면 가격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얘는 10-P라고 나올 수 있고 얘는 10+P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자 얘는 가격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얘는 플러스가 붙죠. 그죠? 그래서 수요함수는 가격의 감소함수라고 하고 얘는 가격의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가격의 증가함수. 자 그럼 어떻죠? 자 우리가 볼게요. 가격이 10원 자 1원 2원 3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빼주니까 양이 9개, 8개, 7개로 빠지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양이 빠지잖아요. 그럼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양과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는 P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플러스가 붙었어요? 플러스 붙었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 요게 하나, 둘, 세 개 늘어날 때마다 양은 어떻게 돼요? 11, 12, 13개도 늘어나죠. 그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플러스가 붙었어요? 그럼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 수요 곡선은 아까 이렇게 해서 우상향했습니까? 우하향했습니까? 하향했죠. 그죠? 그럼 이거는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가 빠지게 되면요. 그냥입니까? 하나는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에 대한 부호가 붙어요. 근데 아까 제가 공급 곡선은 우하향했습니까? 우상향했습니까? 우상향한다는 것은 부호가 똑같아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그냥입니까? 양도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계속적으로 이 수식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특히 이제 여기는 균형에 대한 이동을 벌써부터 계산을 했는데 이 수식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체크를 해서 또 문제를 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함수 관계에 대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85페이지에 별표를 쳐보세요. 85페이지 자 8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뭐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냐면 균형에 대한 이동이에요. 수요의 변화의 균형 이동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에 대한 이동인데 자 이건 묶으셔서 자 우리가 한쪽만 이동이라고 봅니다. 한쪽만 이동 그러니까 둘 다 이동이 아니라 한쪽만 곡선이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균형에 대한 이동인데요. 자, 한쪽만 이동을 보겠습니다. 한쪽만 이동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잡는데 한쪽만 이동입니다. 자, 한쪽만 이동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책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85페이지 가시면은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인데 자, 우리가 위에 보시면 수요 변화가 공급이 일정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묶은다면 공급이 불변일 때 자, 첫 번째 수요만 증가할 수도 있고요. 수요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 중에서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바뀌어서 시장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가격과 양인데요. 가격은 균형가격과 양은 균형수급량을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만약에 A 지역에 지금 공급이 100채가 있습니다. 그죠? 100채가 있으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울산은 자동차 산업이고, 뭐 거제도는 조선소잖아요. 그럼 그런 기반 산업이 늘어나면 인구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인구가 증가를 합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놔요. 그죠? 그런데
자, 여러분 왜 군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군산에 자동차 산업이 빠졌어요. 고용 인구가 나가버리죠. 그럼 그 지역이 그냥입니까? 인구가 빠져나갑니까? 그럼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수요가 확 줄어버리죠.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증가는 우측이고 감소는 좌측이기 때문에 양은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도 늘어나고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도 줄어들어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뭐냐면 수요가 불변일 때요. 수요가 불변일 때 반대로. 그럼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에 의해서 바뀌죠. 그래서 공급만 증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번째는 공급만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 수요불변이라는 건 이 지역에 100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100가구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건설회사들이 건축기술이 발달하거나 건축자재값이 떨어지니까 공급량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곳에 아파트 공급량이 막 쏟아져 나오면 물량이 많아지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다? 하락해버립니다. 그죠? 그럼 가격 상승한다, 가격은 하락한다. 하락하죠. 그 다음에 수요는 100가구인데 공급 물량을 적게 생산했어요. 품귀 현상이야. 그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소가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거래량은 똑같기 때문에 양은 따라갑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양도 늘어나고 공급이 감소 양도 감소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갈게요. 자, 지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가격과 양을 본다면 공급과 수요가 있어서 자, 이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지금 공급이 불변입니까? 불변 상태에서 수요만 늘어났죠. 그죠? 그럼 그래프는 그냥 보세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점이 1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 상승, 양 증가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수요만 감소를 해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그럼 이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균형을 이뤄요. 자, 그러면 일단 그냥입니까? 요거는 공급이 불변입니까? 수요 감소하죠. 그래서 그냥 점 찍히는 것만 보세요. 그래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점 찍히는 게 여기니까 가격은 상승합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하락하고 양은 감소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요가 불변이죠. 수요가 불변 상태에서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자, 수요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 상태에서 공급 물량만 많아져요. 그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초강급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따라가니까 양은 늘어나죠. 그 다음에 품귀 현상이니까 공급이 감소해봐요. 그럼 가격이 있고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자, 균형을 이룹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지금 수요가 불변입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일로 찍히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는 거죠.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증가는 증가고 감소는 감소죠. 그래서 양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혀요. 이 파란색으로 치게 되면은 얘네들은 방향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내려가면 다 내려가고요. 양은 따라가니까 양만 증가하고 얘는 양만 감소해요. 그럼 얘 가격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면은 수요는 그냥이요. 같이 움직여요.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양만 증가합니까? 가격은 반대죠. 그 다음에 얘는 양은 감소하는데 가격은 올라가죠.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죠? 그래서 한쪽만 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밑에 85페이지 밑에 가시면은 따라해보세요. 동시에 변화. 동시에 변화는 한쪽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움직이는 건데 이걸 다 잡지 마세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잡아드릴게요. 자, 지금 동시에 변화라는 것은요.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잡으라는 것만. 자, 밑에 1번만 잡으세요. 자, 요거는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과 양은 각각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네 가지 키 있어요.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하면 그 결론을 내줬고요. 그 다음에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보다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요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자, 아니면 자, 지금 보듯이 수요 공급이 같을 수도 있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을 수 있다. 자,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들어보도록 하죠. 자, 수요만 증가했어요. 공급도 증가했어요. 같이 증가했죠. 그죠? 그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자,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하나만 집에 가서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자, 갑니다. 자, 공급하고 수요가 있으면은, 자,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해보세요.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란색을 수요라고 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일로 찍혀요. 그럼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점들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죠? 아까 공급이 증가하면 양만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했죠. 그래서 얘는 양만 증가하기 때문에 양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양은 다 증가를 해버려요. 근데 가격은 반대입니다. 자, 가격은 얘는 반대이기 때문에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이쪽으로 찍히죠. 그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하락하고 양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양은 무조건 다 증가해 버려요. 그죠? 근데 가격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상대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갔나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수요가 더 증가했다면 작은 걸 무시해 버리고 가격은 상승해 버려요. 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공급 증가는 뭐예요? 뭐가 더 많이 증가했죠? 공급 물량이 더 많아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같은 건 아직 안 나오는데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는 건 아시겠죠? 우측이니까. 근데 얘는 가격이 올라간 거와 내려간 게 똑같기 때문에 100원 올라갔다 다시 100원 떨어져요. 그럼 가격은 다시 불변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고 자, 1, 2, 3, 4에 달하는 거는 기본 강의 1, 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자, 일단 교재로 탄력성으로 봅니다. 페이지 가셔서 89페이지입니다. 자, 89페이지에 탄력성이라는 걸 우리가 볼게요. 자, 탄력성은요,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성의 피부가 탄력적이라면 누르면 많이 나와야 되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탄력성과 이제 소득,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차 탄력성, 다른 재화의 가격인데 탄력성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만 이제 1, 2월 달에 들어갈 겁니다. 자, 들어가보도록 하죠. 탄력성은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자극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자, 탄력성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배우셨어요. 학교 다닐 때. 밑에가 분모고 위에가 분자가 됩니다. 그죠? 밑에 분모고 엄마가 아이를 업죠. 그래서 자극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올라가요. 항상 반응을 알고 싶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A로 나눈다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식이죠. 그죠? 분수는 항상 있는 게 분모에 대한 A에 대한 분자의 비율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책에 보시면은 이따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격에 대한 대안이라는 게 생각이 됐고요. 가격이 자극이고요. 수요량의 변화가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극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반응을 알고 싶죠. 그래서 항상 A의 B 탄력성 하면은 자 밑에 B가 깔리고 A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격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우리가 퍼센트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까 집에 가면서 수요 법칙하라고 가자고 했잖아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값은 탄력성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절대값을 씌워서 만약에 마이너스면 플러스 2로 고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수관계를 봤어요. 함수관계는 펑션이라는 자체가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변수, 가격이고요. 프라이스고 영향을 받는 게 종속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퀀티티라고 하고 디맨드, 수요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자분께서 요게 이제 독립변수고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 이렇게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럼 요건 자극이고 요건 반응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극을 요만큼 줬는데 반응을 이만큼 하면 탄력적이고요. 이만큼 자극을 줬는데 이만큼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 계산 문제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자, 아까 수요 곡선이 우상향했어요? 우하향했어요? 우하향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점의 이동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최초값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분필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양이 10개에서 8개로 줄었다. 탄력성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Q라는 것은 퀄리티라는 거와 퀀티티는 달라요. 자, 이거는 양이죠. 그죠? 어떤 성질이 아니라 양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정성적인 것이 아니라 정량적인 지표예요.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자, 책에 보시면은 가격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최초의 가격이 100원입니다. 100원에서 120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변화분 20원이 올라가요. 그죠? 아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원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개수는 10개가 최초 가격이고, 최초 개수고요. 2개가 올라갑니다. 2개는 변화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2개가 올라간다는 게 중요해서 양이 줄죠. 자, 그러면 다 0점이기 때문에 자, 가격이 20% 상승하니까 20% 감소했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탄력성이 1이 됩니다. 그럼 탄력성이 1이 되는 게 기준이 돼요. 이걸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단위 탄력적.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크다 작다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겠죠? 1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탄력성이 20% 상승했는데 10% 감소했다는 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작거든요. 그럼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0.5는 1보다 작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다는 건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써요.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만약에 20%가 작을 줬는데 40%가 반응을 했어요. 수요량의 변화가 크죠. 그럼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설론 값이 2예요. 자, 2라는 것은 이 값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1보다 크지만 무한대보다는 작죠. 그래서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완전 비탄력과 완전 탄력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가 상승했는데 반응을 안 해요. 이건 탄력성을 제로로 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요거는 가격이 있으면 이 곡선이 완전 수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격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누우면 완전히 들어가요. 만약에 20%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무한대입니다. 따라서 완전 탄력적. 그건 이거는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이거는 이렇게 수평에서 가격이 좀만 변해도 요 공급이 벽을 뚫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럼 암기기법은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완전이라는 게 붙죠. 그럼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시험장 가셔서 비읍을 적으시면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거고 누워있으면 그냥입니까? 완전 탈입니까? 탈이죠. 한글로 탈하면 되는데 이건 안 먹히니까 그냥 서있으면 비, 누워있으면 탈 그렇게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요게 기준이에요. 요게 기준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직각쌍곡선을 얘기하거든요. 학교 다니실 때. 직각쌍곡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게 가격이고 양이라면 직각쌍곡선을 이렇게 이루겠죠. 자, 그렇다면은 얘는요.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변화가 똑같다면 여기랑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20%가 가격이 상승했더니 양이 아까 20% 줄었다는 것은 1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비탄력적은 얘는 가팔라져요. 곡선이 가팔라집니다. 그럼 가격과 양에서 곡선이 가파른 게 비탄력적이고요. 완만하면 탄력적이에요. 자, 완만하면. 그래서 완만하다는 것은 탄력적이어서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자극은 같지만 개인의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은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가 똑같다면 가격에 대한 변화는 똑같은데 양의 변화가 틀려요. 그럼 이게 기준이라면 얘는 요만큼밖에 못 가겠으니까 비탄력적입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0.5라는 것은 비틀어쩍 1보다 작으니까 가파릅니다. 근데 완만한 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더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1보다 크기 때문에 완만한 곡선은 탄력적이 되는 거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자, 그래서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 들어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89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탄력성의 개념에, 자, 양가로 1번에 보시면은, 맨 밑에 가시면, 제가 아까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양의 변화고요.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90페이지 가시면은, 우리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수식이 있는데 절대값이 씌우시고요. 밑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91페이지를 정리를 해볼게요. 91페이지로 가시면은 맨 위에 가보세요. 아까 제가 탄력성이 제로인 거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직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탄력적은 0.5라는, 자, 우리가 0.5라는 것은, 자, 0, 어떻게 돼요? 0보단 큰데 1보다 작죠. 그러면 비탄력적은 아까 완만했어요. 급경사예요. 급경사죠. 그렇다면 수요량이 변화가 더 크고, 그러니까 수요량보다는 가격 변화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이 변화가 작고 가격 변화가 크고, 탄력성이 1인 거는 단위 탄력적이죠. 직각성 곡선이에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이 변화가 같고, 탄력적이라는 거는 아까 2는 1보다 크죠. 무한대보다 작고 완만합니다. 완만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탄력적이라는 것은, 자, 20%의 가격보다는 수요량이 변화가 더 크죠. 그죠?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무한대라는 건 완전 탄력적입니다. 수평이 돼요. 가격이 어떠한 일정 수준에서 약간만 변해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머릿속에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빈도가 높은 게 91페이지 밑에 양가로 3번의 별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됐다 잘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수요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양의 반응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게 도대체 결정 요인이냐. 그럼 아까 제가 대체재라는 거 기억나시죠? 대체재의 유무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이고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걸 두 개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뭘 배우느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어떤 걸까 결정 요인이 될까?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재예요. 대체재의 유무에 따라서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고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이거든요. 자, 그럼 수요자들은 대체재의 유무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 집에서 소주를 먹고 밥을 먹고 많이 취해서 탄산음료를 시켜요. 탄산음료는 대체재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줌마한테, 아줌마 콜라 주세요. 그럼 없다고 하면 사이다 시키면 되고, 사이다 없어요. 그럼 환타 시키면 되고, 환타 없어요. 미란다 주세요. 미란다 없으면 오란시 주세요. 그냥요, 대체재가 많아요. 선택의 폭이 넓죠. 소유자들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수요량을 확 줄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딴 데로 이동해서 안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요자 자체가 유리하게 되고요.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입니다. 근데 쌀이라는 것은 대체재가 구하기가 힘들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을 올려도 양을 줄입니까? 양을 못 줄입니까? 못 줄여요.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 대체재에 따라서 달라져요. 탄력적으로 가는데, 자, 재밌게 갈게요. 제 친구가, 여자친구가 예전에 대학교에 다닐 때 연세대 경제학과인데 여자친구가 일곱 명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많습니까? 많죠. 그럼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다가, 야, 헤어져. 그때 전화를 딱 끊어. 야, 너 왜 그래?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많을수록 그냥이다?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럼 대체재가 많으려면, 그럼 얘기해 보세요. 용도 전환이 어려워야 돼요.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돼요. 용이해야지만 대체가 많아지죠. 그래서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럼 용도가 특수해야 돼요? 용도가 다양해야 돼요? 용도가 딱 하나면 안 되죠. 용도가 다양할수록 가고요. 그 다음에 장기와 단기가 나옵니다. 장기일수록 더 기간을 많이 주니까 대체재 유입이 쉬워요.
장기가 더 탄력적이고요. 단기보다. 그 다음에 전체를 보면 부동산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체할 게 없죠. 개별성 때문에 우리가 다 대체가 어려운데 우리가 그 주거용과 상공업용이 나와요. 그러면 주거용은 어떻습니까? 상공업용보다 아파트가 있으면 단독주택 또 아파트 연립주택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는 더 탄력적이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거용은 이동하기가 쉽죠.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이동하려면 하루에 포장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학원인데 이거를 상급설치로 만들기가 어렵죠. 주거용이 더 대체제가 많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것만 보세요. 요번 과정에서는 요것만. 그래서 91페이지 가시면은 대체제 유무입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건 대체제예요. 대체제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그러면 용도가 그냥 해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용도 전환이 용해야 되고, 기간이 단기가 나요? 장기가 나요? 길수록 더 대체제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동그라미 6번을 가시면은, 밑에 두 번째, 아까 다른 부동산보단 주거용이 더 대체제가 많죠? 탄력적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양가로 4번입니다. 요걸 배우시는 거는 요 양가로 4번 때문에 그래요. 들어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이에요. 기업의 총수입에다가 박스를 쳐보세요. 자, 기업의 총수입.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죠. 자, 기업의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면적을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면적에 대한 겁니다. 그럼 서 있는 요 세로치기 가격이고요. 이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슈퍼에서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구입하시면 5,000원을 지불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가격 곱하기 양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건 가게의 총질이 되고요. 기업의 총수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임대료라고 한다면 임대입의 수입이 되겠고 임차인의 임대료 지출액이 돼요. 그럼 면적이 클수록 더 수입이 많아지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왜 여러분들 강의할 때 직각상곡선 얘기했었죠. 그러면 입셀론이 1인 단위 탄력적은 직각상곡선은 자,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면서요. 자,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여기가 면적이 같으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 버려요. 그죠? 그러면 가격을 올려든 내려든 이 면적의 변화가 없다는 건 수입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단위 탄력적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죠? 그 우리가 나온다는 거는 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거나 주택을 사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탄력성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아까 탄력적이라는 것은, 자, 입살론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2가 탄력적이죠? 그럼 그냥이요? 대체제가 많아요. 많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제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7명 있다고 했죠? 그럼 그냥입니까? 선택의 폭이 넓습니까? 넓어요. 그럼 우리가 A 지역에 살고 있는 수요자들은 대체제가 그만큼 많다는 건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체제가 많다는 거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유리해지죠. 그러면 수요자들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공급자가 불리해집니다. 그럼 가격을 올려버리면 안 사버려요. 딴 데로 이동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박리담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써야 돼요.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면 저가 정책을 쓰게 되면 내 걸로 왕창 사주죠. 그러면 수량이 늘어나니까 내 수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수입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비탄력적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만약에 0.5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1보다 작습니까? 작죠. 그죠? 그럼 이건 대체제가 많아요? 대체제가 적어요? 적으니까 선택의 폭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지역은 자, 얘가 판매하려는 주택이 거의 없어요. 얘 주택만 유일해요. 그죠? 그러면 한 주택 지어놓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체제가 있으면 저기 외곽에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탄력적이에요? 수요자들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불리합니다. 그죠? 가격 올려도 사버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가격을 올리는 게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럼 우리가 가격 정책을 고가 정책을 씁니다.
그럼 수입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음 편안하게 가시면 만약에 지금 여기 세종시에 순댓국집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내가 순댓국집을 운영한다면 그냥이요. 대체재가 많아요. 그럼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럼 가격 올려야 돼요? 가격 내려야 돼요? 내려야지만 우리 집에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 집이 순댓국집이 세종시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적습니까? 그럼 가격 어떻게 돼요? 올라도 수입도 올라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느 정책을 써야 돼요? 저가죠. 그렇지만 가격과 수입이 반대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저가 정책을 써야 돼요? 고가 정책을 써야 돼요? 고가 정책을 써야겠죠. 그럼 어떻게 외우시냐? 암기기법이. 비탄력적은 짝대기가 같이 움직였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도 놀아나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죠? 그럼 비탄력적은 가격을 내려야 돼요? 가격을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죠. 그럼 우리가 야매로 갑니다. 자, 우리가 옷감 중에 비단 아시죠? 비단. 비단은 가격이 비싸죠. 그럼 비단 고가라면 따보세요. 비탈 고가.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가야 돼요? 고가로 가야 돼요? 고가로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페이지 92페이지 보시면은 1번.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가로 가야 돼요? 고가로 가야 돼요? 저가로 가야 되죠. 저가 전략이 유리해요. 그래서 가격을 낮춰야 총수입이 증대됩니다. 근데 아까 비탄력적일 때는 그냥입니까? 고가로 가야 됩니까? 고가 전략이 저가보다 효과적이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럼 가격을 내려야 돼요? 가격을 인상해야 돼요?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아까 자 여러분들 단위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얘기해보세요. 이건 가격을 바꿔도 그냥입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가격에 대한 변화가 동일하기 때문에 총수입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위 탄력적은 안 나오고 탄력적과 비탄력적에 따라서 수입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갈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수요자는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중요합니까? 대체재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러면 용도 전환이 어려울수록 용이할수록. 용도가 특수해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주거용이 더 대체재가 많죠. 이게 우리가 시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단위 탄력적은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총수의 변화가 없죠. 그럼 다시 갑니다. 저를 보세요. 만약에 제가 임대인이에요. 근데 임차인들이 주택이 대체재가 많아요. 그럼 임차인들이 그냥입니까? 선택의 폭이 넓습니까? 그럼 내가 임대인이라면 가격을 저가 정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주택밖에. 그럼 그냥이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야 수입이 올라간다는 게 100%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설정할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에 대해서는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자, 지금 했던 거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아까 얘기했지만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계산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탄력성에 대한 거가 어떤 건지만 우리가 그냥 봐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본 거는 그냥 수요의 탄력성 하면은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데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있고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만 가져가세요.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갈게요. 자, 지금 이제 배우실 거는 자, 우리 교과서 93페이지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배워요. 자, 그래서 항상 요게 나오면 소득의 대안이라는 게 생략이 됩니다. 그럼 얘가 분모로 가요. 소득의 대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항상 A의 B 탄력성이다. 그럼 우리가 B에 대한 A니까 자, 얘가 자극이고요. 얘가 양이 반응이라면 항상 양의 변화가 올라가요. 우리 항상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소득의 변화율이 내려가고요. 변화율이 내려가고 퍼센트죠. 그 다음 위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올라갑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아까 분수 있는 방법은 어떻죠?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염두에 정상재 열등재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상재 열등재를 가지고 탄력성을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재 하나를 더 우리가
대입시킬 텐데, 아까 여러분들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였죠. 자,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1이지만 얘는 0이 기준입니다. 얘는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 반대로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아까 소득이 높아지면 수요량을 높아지는 게 정상재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정상재는 요 탄력성 값이 0보다 큽니다. 그럼 플러스 값이 돼요. 그죠? 플러스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등재는 반대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줄이니까 반대 방향이 돼요. 그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값이 되고 열등재가 돼서, 자, 이거는 입살론 값이 0보다 작죠. 그러면 얘는 만약에 값이 플러스 0.5다 그러면 0.5가 나오고 얘는 0, 마이너스 0.5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중간재라는 게 있어요. 중간재라는 것은 우리가 중립재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거는 소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소금이, 내가 소득이 높아졌다고 해서 소금을 많이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립재라는 것은, 왜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N이라는 게 중립이잖아요. 중립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탄력성이 0이 돼요. 그래서, 자, 따보세요. 정열중. 자, 그러면은 정열중을 본다면 손 들어보세요. 자, 정상재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여서 플러스고요. 열등재는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고 중간재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따보세요. 정열중. 자, 그럼 갑니다. 자, 밑에 93페이지 소득탄력성 갑니다. 박스 갑니다. 박스 위에 보시면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면 양이 증가하는 게 그냥입니까? 플러스 값이 정상재가 되죠.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양이 감소한다는 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열등재가 되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게 중간재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볼게요. 자, 교차 탄력성은 아까 대체재 보완재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X재와 Y재인데,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자, 얘도 0과 비교하는데요. 방향에 대한 크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그래서 교차라는 자체는 다른 재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Y재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변화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퍼센트. 그 다음에 밑에는 X재의 가격이에요. 가격의 변화율. 그럼 항상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분모에 대한 분자. 그래서 X재의 가격의 대안이라는 게 생략이 될 수도 있고 생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YJ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XJ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XJ와 YJ는 해당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예요. 아까 여러분 대체재 보완재 기억나시죠? 자, 그럼 어떻죠? 보세요. 만약에 XJ의 가격이 올라가서, 자, 만약에 빌라와 아파트가 대체 관계라면 빌라 가격이 높아지면 빌라 수요도 줄고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죠. 그죠? 그럼 아까 여기 어떻죠? 이게 변화율입니다. 그러면 얘 대 얘는 같은 방향 움직여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따라서 가격 대 수요. 근데 같은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입셀론 값이 플러스가 돼서 이거는 대체재가 됩니다. 대체재. 근데 제가 아까 커피와 설탕은 보완재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X재와 Y재가 커피와가 설탕이 보완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커피의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줄어들어요? 설탕도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럼 커피에 대한 보완재 가격이 Y재 수요를 줄게 하죠. 그럼 Y재에 대한 설탕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해 보세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그럼 아까 요거는 입살론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요거는 보완재가 됩니다. 무슨 재가 된다? 보완재. 그 다음에 커피와 소금은 전혀 상관없죠. 상관이 없는 재화가 독립재화예요. 그래서 X재와 Y재가 얘가 커피고 얘가 우리가 소금이라고 한다면, 자, 커피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금은 수요량이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입살론 값이 0이 돼서 독립재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자, 갑니다. 아까 제가 정열중은 소득이었죠? 네. 대보도구로 암기하시면은
대보도구를 암기하시면, 자, 손 들어보세요. 대체재는 같이 움직여요. 그죠? 가격과 수요가. 근데 보완재는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이고, 독립재는 반응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자, 94페이지로 갑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갈게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 수요량이 변하는 거죠. 그럼 교차 탄력성이, 자, 여기 봅니다. 아까 X재의 가격과 Y재의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죠. 그죠? 그럼 플러스 값은 보완재예요? 대체재예요? 대체재. 0보다 크고. 자, 보완재는 그냥입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입니까? 반대죠. 그래서 X재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Y재 수요가 감소했으니 탄력성이 음의 경우에는 보완재가 되고 탄력성이 0이 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소득은요. 따라해보세요. 정열충. 자, 그럼 손 들어보세요. 자, 정상재는 소득과 수요량이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고, 열등재는요? 반대로 움직이고, 중간재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없죠. 근데 교차 탄력성은, 따라해보세요. 대보독. 자, 대체재는 어떻죠? 그냥입니까? 가격대 수요가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고, 보완재는 같이 움직여요? 반대예요. 반대고, 독립재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교차 탄력성은 해당 재화의 가격입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입니까? 다른 재화 가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이게 돼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1, 2월 달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